초등학교 제1중, 제주 제1중, 제1고, 예, 다 제가 나눈 학교입니다. 예, 잘 들으세요. 저는 제주 출신 남자 배우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 배우 서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제주대학을 한 20년 만에 이 교정 안에 한번 들어와 보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고 행복하게 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행복하세요 요즘? 재밌어요? 예, 그럼 된 겁니다. 끝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예, 사람이 사는 거는 참 뭐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재미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외성인 것 같아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 소위에게서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살짝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 한 시간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무엇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내 주위의 환경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살아가는 게 재미있고 그런 게 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고 목표고 활력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크게 진로가 두 번이 바뀌었어요. 그 첫 번째가 고3 때인데 제 아버님이 여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양 로타리에 지금 산부인과 무슨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영동병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거기 그게 거기 의사로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 의사기 때문에 저도 의대나 치대를 가기를 바라셨어요. 부모님들은 아들 성적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바라셨죠. 에,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고등학교에도 그 인문반 뭐 자연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반을 택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그러니까 1984년도 어느 날 7월 달에 갑자기 1년 전에 교회 찬양대의 지휘자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갑자기 내리쳐 지나가게 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종교가 기독교여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성악과 다니는 학생들 오셨어요? 성악과? 안 계시구나. 그때 지휘하시는 선생님께서 제주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강의를 나오시는 고성진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갑자기 성가 연습을 하다가 멈추시고 너 소리 좋으니까 성악과 한번 해봐라 성악과 한번 가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어렸고 성악의 시옷자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뭐 이렇게 귀에 들어올리가 만무했고 그냥 흘러보내게 됐죠. 근데 갑자기 그 대학 입시를 다섯 달 남겨놓은 고3 7월 달에 그 얘기가 갑자기 예, 내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입시 다섯 달 남겨놓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왜 꽂혔는지 그건 지금도 의문이 드는 뭐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아버님, 부모님 설득을 시작하면서 쭉 한 달 동안 집안에서 싸우다가 담임 선생님도
한테 불려가서 함덕해수욕장 가서 같이 건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네가 왜 갑자기 성악가를 가려느냐 뭐 어쩌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성악에 뭐 제가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뭐 표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당황하시고 황당하셨겠죠. 그러다가 한 달 동안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고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님께서 딜을 하셨어요. 그때 마침 제주도에 제주 MBC 주최로 해서 고교생 가곡제라는 게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상을 받으면은 허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가곡제에 나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을 받았으니까 제가 성악을 갔겠죠. 예, 2등으로 입상을 해서 정식으로 집안에 도움을 받아서 레슨을 받아서, 예,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성악 공부를 해서 한양대 성악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 박수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한양대 성악가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 성악가로 치면은 서울대, 연대, 한양대 이렇게 트로이카 시대였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남들은 몇 년씩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6개월 만에 당당하게 입학했어요. 제주도에서. 전교에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성악과 간 거는. 기가 막히죠. 제가 성악적으로도 재능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죠? 아닌가? 어쨌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중에 크게 진로가 한번 바뀌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악과를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성악과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성악이라는 게 외국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리로 가서 1년 반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제 대학교 선배님께서 누구를 소개시켜줬는데, 너하고 동갑이니까 친구로 잘 지내봐라, 유학생활 힘들고 외로우니까 같이 친구로 지내라 해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친구의 곽경택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곽경택 감독하고 미국에서 같이 살던 집이 걸어서 한 5분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붙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곽경택 감독의 학교에서 하는 그 친구는 NYU 영화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분장 수업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분장 수업에 가서 제가 모델도 대주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뭐 이런 게 단편 영화 촬영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 작품에서 그 친구가 주인공 역할을 해달라. 근데 주인공 역할이 약간 모자란 역할이고 머리도 빡빡 밀어야 되고 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 머리 깎는 비 대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미용실 비는 못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친구 숙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고 했는데, 그 졸업 작품이 그때 또 서울에 있는 삼성 단편 영화제에서 2위로 입상을 하게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성악할 때도 2위고 영화할 때도 2위네요. 제가 그때 세상을 좀 알았으면은 또 인생이 틀려질 뻔했죠. 그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을 알았으면은 세상이 좀 틀려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곽경태 감독은 그 삼성 단편 영화제에 입상한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제가 미국에서 성악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자기 장편 영화에 출연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뭐 친구 숙제 도와주는 셈 치고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된 게 지금 제 데뷔작이 된 억수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냥 그 영화에 출연한 걸로 끝났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쯤 성악
음악가로서 아니면은 뭐 제주대 음대 성악가에서 가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억수탕이란 영화가 그해 그러니까 1997년도 여름 정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잊어먹고 저는 오페라를 하고 있었어요. 성악으로. 근데 갑자기 겨울 정도 되니까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해요. 무슨 전화냐면은 청룡영화제 본부인데 제가 억수탕으로 남우조연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에 꼭 참석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참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셔야 된다고, 안 오면 안 된다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한 대여섯 번쯤 지나가니까 이건 저도 심상치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곽 감독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꼭 받을 것 같다. 근데 혼자 가면 창피하니까 같이 가자. 그때는 뭐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배우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니까 가자. 끝나면 내가 불고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웃음이 나오는데 정말 어리둥절하더라고. 나는 그 청룡 영화 시상식이라는 게 영화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런 국립극장에서 그때 했는데 국립극장이 여기라면 위치가 저 정도 돼요. 저기 그 주황색 입은 친구들 있는 그 정도 되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 제 옆으로 이영애, 최진실, 안재욱, 그다음 뒤쪽으로 전도현, 신은경 이렇게 쭉 앉더라고요. 김희선 이러면서 정말로 신기했어요. 처음에 정말로 신기했는데 그러다가 저쪽 문쯤에서 카메라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 저런 거보다 큰 거, 옛날에는 큰 ENG 카메라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예가 중계 뭐 이런 프로 같아요. 쭉 들어오더니 뭐 이영애, 최진실, 안지호까지 이렇게 찍다가 저하고 곽경택 감독이 앉아있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놀래더니 뛰어넘고 뒤에 전도현 신은경한테로 이렇게 가더라고. 굉장히 민망했어요. 예. 지금 같이 지금 뻘쭘하더라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진짜로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후보에 올랐던 배우가 BT의 임창정, 그다음에 넘버스의 송강호였습니다. 그래서 청룡영화상 대종상을 그두 분께서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 가지시고 저는 하나도 못 받았죠.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뭐 영화 배우를 한다고 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화 출연 제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흘러흘러 영화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정신 차릴 틈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막뭐한 두 달 정도 안에 영화 세 편을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다가 흘러흘러 97년도에 데뷔를 하고 흘러흘러 3년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친구라는 영화까지 찍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 배우로 한 15년 됐죠, 지금 이제? 예, 15년 동안 이렇게 얼떨결에 영화 배우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참 드라마틱하죠?